우와, 이거 호수가 들러 호수가 들러부터 호수가 어 이거 물이 뭐 이만큼 빠졌어요. 네, 그만해요. 올리시고. 안녕하세요, 단테리움입니다. 아, 오늘은 환수 방법, 환수 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거 사이펀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. 물론 이거는 PC판 사장님이 재료를 다 준비해 주셔가지고 저는 조립만 해갖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. 요거는 뭐 PC판에서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. 우선 다른 취미도 그렇지만 취미생활은 장비빨. 네. 그래서 저는 자흡식 모터를 사용하고 있어요. 자흡식 모터 보안 개수가 조금 적으면은 솔직히 자흡식 모터까지는 필요 없고 그냥 일반 사이펀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지금 어항이 대략 한 70개 정도 되거든요. 매일 환수를 해줘야 되는 어항이. 근데 70개를 했을 때 항상 보면은 평균적으로 1시간 반 정도의 환수 시간이 걸립니다. 어항 한 개당 한 1분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. 근데 제가 그 사이에도 다른 것들을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긴 시간 같지만 어항 개수를 생각했을 때는 긴 시간이 아니죠 하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. 자, 이렇게 자흡식 모터 사이펀을 사용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손 닿는 위치에 밸브 하나를 달아주셔야 돼요. 그래야 처음에 맨 처음에 마중물을 넣고 환수를 하고 환수가 끝난 다음에 밸브를 잠가줘야 항상 호수에 압이 걸려 있어서 다음날 환수를 다시 할 때도 별다른 조치 없이 바로 빨아들일 수 있습니다. 자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자, 모터를 켰습니다. 밸브를 열어주세요. 물이 빨려 들어가는 게 보이시죠? 이 정도면은 지금 바로 시동이 잘 걸려갖고 빨아들이고 있어요. 보세요. 자흡식 모터로 환수를 하시면은 정말 신세계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. 우와, 이거 호수 들러 호수입니다. 들러부터 호수가 어 이거 물이 뭐 이만큼 빠졌어요. 네, 그만해요. 올리시고. 제가 지금 자세가 불편해갖고 그러는데 뭐 하나가 끝났다고 보시면 돼요. 자, 잠깐 사이에 이제 그리고선 또 잠가 주시면은 되겠습니다. 보시면은 잠깐 사이에 한 5cm 정도가 물이 빠졌어요. 이거는 지금 30배럭이고요. 옆에 어항으로 옮겨서 밸브를 열어주시면은 바로 또 시작을 할 수 있죠. 자, 또 끝났습니다. 또 밸브를 또 이렇게 잠가주시면 돼요. 자, 이런 식으로 축행장 한 동에 환수를 끝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이펀을 뽑아서 물을 다 빼주시고요. 이 사이펀 하나로 모든 어항을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자, 이런 식으로 이건 락스를 희석한 물입니다. 여기다가 좀 담가서 기다려요. 소독대라고. 자, 이런 식으로 해준 다음에 털어줍니다. 그리고선 바로 사용을 해요. 뭐 이거 말려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. 전혀 이상 없어요. 오히려 병이 걸렸던 어항에 들어갔다가 바로 옮기는 게 아이들한테 안 좋습니다. 이거는 조금 확대일 수도 있는데 이 밸브가 달린 이유가 또 있습니다. 자흡식 모터 사이펀을 이용할 경우에는 파워가 엄청나요. 그래갖고 순식간에 애들이 빨려 들어가거든요. 그때 당하지 않고 밸브를 딱 잠가 주시면은 살릴 수 있겠죠. 자, 이런 식으로 잠갔죠. 그러면 살릴 수 있습니다. 근데 이게 조금 늦으면은 그냥 바로 넘어가 버려요. 뒤로. 아니면은 이 뒤로 넘어가면은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.
사이펀을 사용하실 때는 항상 이 점 유의하시고요. 그리고 환수를 야야야 봐봐 봐봐 지금 보이죠? 어 얘가 여기 하나 꼈죠? 하지만 잽싸게 밸브를 잠가서 막았습니다. 오 봐봐 막았어. 이래서 환수를 할 때는 딴짓을 하면 안 돼.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고 있는 자우칭 모터 사이펀을 이용한 환수 방법을 소개해 드렸고요. 항상 말씀드리지만 취미가 스트레스가 되면 안 됩니다. 환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어항을 방치하고 항상 환수를 미루고 계셨던 분들은 자우칭 모터 사이펀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이거저거 구매하기 어렵다 귀찮다 하신 분들은 PC방 사장님한테 다 준비해 달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무튼 항상 환수 열심히 하시고 다들 복권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